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비선 의료 실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태반주사와 배곡주사 등을 맞았고 외부 의료진이 보안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을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약품 대장에 적힌 사모님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성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태반주사와 배곡주사, 감초주사 등이 청와대 직원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의무실은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 주사를 처방했음을 처음 시인했습니다. 특히 태반주사는 박 대통령만 맞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태반주사를 처방한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 의약품 사용대장에 적힌 사모님이란 메모는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통증치료제 옆에 쓰인 사모님이 최순실 씨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직원을 사모님이라고 할 리는 없을 테고 아니, 거기서는 대통령을 사모님이라고 부릅니까? 청와대 경호실은 외부 의료진이 검문 검색 없는 프리패스로 청와대를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시인했습니다. 사적 출입자에 대해서 검토하시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안 손님 중 누군가가 대통령 관저로 의료 가방까지 반입했다는 주장도 나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의료 장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소속실로 관저로 간 사람이 누군가는 분명히 있었다. 경호실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관저를 찾은 외부인은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